피해를 18받고 카드를 2장 제거합니다. 깨구리. 여기 세기말 세계관이라 잘못 전달됐다는 설정. 섬탑 밖에서 북두의 권 짓고 있음. 위아쇼. 왓처도 섬탑 바깥 사람이잖아. 사람 맞나? 사람이 아닌 것 같긴 해. 왓처 저기 학교 장학사 이런 거 아니야? 아씨, 왜 이렇게 세? 마음의 요새. 왓차트 버그 캐릭. 이래서 잔 거긴 한데 그래도 막상 말리니까. 시작되기 말릴만한 덱이라. 알파. 알파 상향을 안 해주는 걸 보니 왓처가 버림받은 게 아닐까. 버린 자식 왓처 아까. 와우. 강림해야 되는데 이거. 들고 갈 만한 게 없다잉. 네크로 저주도 지금 빡세고 아무것도 안 하는 카드가 되게 너무 많아. 드로우부터 챙겨야 될 것 같은데. 어? 드로우. 이거 눈 먹어야 되지 않을까?
아, 지금 되게 스네코가 안 좋은 건 맞는데, 지금. 되게 도움 안 되는 카드가 너무 많아가지고. 특단의 조치가 필요함. 까까! 많겜.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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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아!
망겜인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이야. 와우. 디짐. 제가 찾던 스네코 여기에 있네요. 비밀 댓글입니다. 사섹스 온절 일진광풍. 늑히 애매한 것들만 나오네. 라그나로크 이런 거죠. 맹공 보호. 쉣, 털렸네. 라그 주워, 라그. 오. 연사는 네크로노미콘이 알아서 하겠지. 네 머리 절더라. 까먹어. 아크리 제일 어렵다고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딜카드가 나와줘야 되는데. 까까! 뚜아! 아니. 짝방. 어우, 맹공 시원하네. 구슬 주머니 너무 잘 나왔고. 회전 몇 개 나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 딜이 왜 저래요? 거세야 되게 까까보션 까까머리 까까보션 까까털이 나온다는 암시가 아닐까? 진짜네? 뭐야? 예언 추월 들고 갈까? 진짜 암시였어. 정말로 카카토를 암시하는 것이었어. 맹공 들고 가고 싶긴 한데 제거도 하고 싶고 그러네. 여사는 정령 좋습니다. 나 치킨 안 먹은 지 너무 오래됐다. 새 머리를 봐서 그런가? 치킨 생각이 나네. 지손실 마술 칼날 까까 2 33333. 와우. 오자다리 우리 스네코가 맞습니다. 야 미친, 우리 스네코가 나가리고 내가 죽는다고요. 까까 물약을 여기서 빼내. 아 근데 이거 뭐 어떻게 해 이걸로. 미친 거 아니야? 아 뭐야, 1코로 나서 두 번 쓰지도 못해. 딜이 1 모자라. 아니 뭐야 이거. 왜 이렇게 각이 양랄해? 아니 와시 쓰레기. 어미 병효정 병속의 우정은 왜 병속에 갇혀있죠? 요정을 자유롭게. 으에. 148.
우리가 만약 병 속의 요정이라면 맞기는 했다. 아이, 개 힘드네. 아, 뭐야. 아이, 근데 잘 먹었어. 신들렸나봐. 행용한 망치, 현자의 돌. 예측샷. 조커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조커는 좀 그렇지 않을까. 강화 안 할 것 같은데 망치 먹죠. 역시 불 하나밖에 없잖아. 개이득이죠. 왓처니까 잘 해내리라 믿습니다. 환영살인마가 제일 낫네. 지금 저거 그 뭐인가 만트라 5 얻는 거 그거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숭배. 과도자도 못 잡는 딜봉 미션. 연사가 실게 아니라 네크로. 아니, 네크로가 아니라 라그나로크랑 라그랑 숭배가 있어야 되는데. 뭐야, 아이씨. 돌려차기 좋다. 라그나로크 숭배. 병폭풍에다가 천신 넣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그나로크 한 번도 안 줄려나? 이 와처는 라그나로크가 필요해요. 핸드 조졌네.
라그 줘 빨리. 답답해 죽겠네. 도창 울화 아짐소 네메시스 네메시스 마음의 옷은 맹공 1방어 안했다. 표창도 나름 잘 떴네. 아 뭐야 이게. 쓰레기 게임 접습니다. 수고. 딱대미야. 아니 이게 말이 되냐. 개똥게임이네 이거. 그러네 맹공 1방어 때문에 딱대미네. 반설득 다음 턴 영세와 미래가 바뀌었다. 미래가 바뀌는 와중에 룬 12 면체가 소멸된 게 아닐까. 대가를 치른 거지. 손절 손절 필요는 할 것 같은데 근데 강화를 못하잖아. 강화 못할 거면 넣지 말자. 어우 이게 뭐야. 인생 맹고 체력을 모두 회복합니다. 부패를 받습니다. 어차피 다음 번에 저거 할 거 아니야. 카카터를 하짐석으로 회복할 거고 휴식도 할 거고 에이 또 육각령이야. 맨날 이거 거의 세 번 만나면 두 번은 육강령인 것 같아.
씨. 대중시계 볼까 이러고 있었는데 네크로노미콘 까먹었네. 어차피 대중시계 봐도 한 장밖에 더 못 봐서 별로 필요 없긴 한데. 아 맞다, 네크로노미콘. 네크로노미콘은 까먹기 힘든데 이걸 까먹었네. 까먹기 힘들지만 그걸 해냅니다. 수비 몇 장만 더 지우면 덱 엄청 셀 것 같은데. 디디디디링. 뭐야, 뭐가 막 빠진다. 인공물 빼는 거 하나도 없지. 자꾸 맹공이 다 빠져. 맹공이 제일 중요한데. 과연 맹공이 한 장 더 나오든가 라그가 있던가 뭐 이래야 되는 거 아닌가. 순수 수비 지워야 될 것 같아. 마이크 얘기라니. 라그 하나만 주지. 라그 차이. 대단원을 보면 눈 돌아가는 병에 걸렸다고요? 병이 아닐 수도 있어. 만약 정상이라면? 대단원을 보고 눈이 안 돌아가는 게 병이라면? 해시계 이스택 보고 갑시다. 눈을 한 바퀴 더 돌려서 원 상태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
헌신도 늦게 썼고. 순수 연코 나왔을 때 써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한데. 맹공 잘 나오려면? 아예 모르겠다. 오케이. 이 정도면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피해를 119를 주었는데 천하무적이. 아 뭐야, 핸드 망했어. 그래도 뭐 대충 잡았죠. 자 킬각이죠. 피해를 119 줍니다. 꽁. 초반에 쓰기 힘든 카드들이라 고생을 많이 했는데 선에코가 살렸다. 선에코 코스트 되게 지멋대로 나왔네. 0코스트가 200개, 2코스트가 214. 편차 왜 이렇게 커?